안녕하십니까? 광주 순위중학교 1학년 정기호의 이모 할머니 네. 나경아입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는 조카 부부 대신 기호를 직접 키웠습니다. 남편은 자전거 뒤에 기호를 태우고 5일장이 열리는 나주시장에 가서 기호에게 맛있는 걸 사주곤 했습니다. 저는 이가 없는 기호를 위해 남편이 사온 배를 숟가락으로 긁어서 기호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기호가 배를 좋아합니다. 기호는 어렸을 때 잠투정이 심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저는 기호를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그런 덕분일까요? 기호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기호가 한미, 한미 있다고 부를 때 할머니가 안 되니까. 참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네. 기호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가족을 모두 합치면 친척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와. 오늘 다 투표하셔야 되겠다. 한 번은 친척들이 모여있을 때 기호가 친척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친척들 모두 박수를 쳐주었고 기호에게 가수가 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호는 가수를 꿈꾸며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친손주가 많습니다. 큰딸이 손녀 셋을 낳았고 아들은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키워주신 거예요, 기호를? 그런데도 저는 기호가 너무나 예쁩니다. 이게 기른정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망막색소변성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시야가 점점 좁아져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병입니다.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다니 기호가 많이 속상해합니다. 더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시력을 잃어 기호 얼굴을 볼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투정이 심한 기호에게 제가 자장가를 불러줬듯 이제는 기호가 할머니 눈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 기특해라. 우리 기호 너무 예쁘죠? 네. 아마도 저는 시력을 다 잃더라도 기호 얼굴만은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기호야,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기호와 멋진 추억 만들겠습니다. 네, 이모 할머님, 기호 그리고 기호 누나 이 가족이 함께 노래 부릅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삶.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전교군 가족의 무대였습니다.